선정해서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결혼한 아들이 어느 날 도저히 못 살겠어요. 그러면 말려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던 분이 계셨죠. 처음에 노래 불러주신 우리 최주봉 선생님. 정말로 말려야 되나요? 참다 보면 사라져요. 아들아, 네 엄마하고 나하고 살아온 지 45년째인데 그동안 내가 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니? 야, 내 별명이 들깨란다. 이 들깨는 성질이 급해요. 그래서 동가속 성화식 하는 게 들깨예요. 그런 사람은 어디가 참 안정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 들깨인데 나도 이렇게 살아온 거야. 어? 왜? 고운정, 미운정 때문에 살아온 거야.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그래. 너희들 상처 안 주려고. 너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참고 살아온 거. 나도 왜 많이 이혼하려고 생각된 거 떠나려고 마음도 먹었어. 어느 날 내가 하도 화가 나가 집을 나간 적이 있었지. 그때가 수십 년 전이야. 그래,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.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연습하는 연습장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그냥 두문불출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후회가 되더라. 너들 생각이 나서 어디 떠날 수가 없었어. 예, 그래서 헤어진다는 건 이거는 자식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, 겁니다. 맞아요. 예. 맞아요. 근데 저 말씀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. 참다 보면 사라진다는 거. 그렇지. 그러니까 살게 된다도 아니고 살아내진다. 그렇죠. 사라진다. 살아내진다. 예. 근데 이게 살다가 이 부부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조언을 들으러 많이 가잖아요. 네. 참 신기한 게 이혼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러면 영구야, 무조건 이혼해라. 이렇게. 그리고 별거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면 영구야, 더 이상 살 거 없어. 빨리 나와. 별거야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친구 중에 주광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싸운 이야기라면 영구야, 무조건 네 잘못이래요. 왜 뭐 내 잘못이야. 우리 아내가 잘못하지 않았냐 했더니 뭐 때문에 그러냐. 아니, 야, 내가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그 화가 안 나냐 했더니 그럼 네가 먼저 아는 척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. 무조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. 그 죄를 네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10년 전에 내가 지금 네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경찰도 왔다 가고 뭐 경비도 출동하고 정말 법정도 여러 번 갔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했대, 아내한테. 6개월 동안 정말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난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잘했더니 지금 행복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아내한테 정말 잘했어. 집안 설거지도 제가 하고 막 다 했어. 막 집안 정리 정도 다 하고. 그때 아내가 바뀌더라고. 저한테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 저한테 아버지 학교를 가라 해서 내가 아버지 학교도 갔잖아.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자꾸 상대방만 미워하고 잘못을 저기 파헤치는 것보다도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그럼, 잘하니까 그럼 우리 아내도 바뀌고 맞아, 이혼할 일이 없고 요즘 싸우지 않고 잘 산다니까요. 진짜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왜 자꾸 상대방이 맞아,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지.